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파라독스 구독자 여러분,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. 12월 27일 저녁 7시에 안중근 시사회를 개최합니다. 네, 장소는 그 밀정 시사회 때 했던 홍대 시네마? 상상마당 시네마.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할 거고요. 구글 폼 링크 밑에 첨부해 드릴 건데 거기 들어가셔서 닉네임 초대장 받을 연락처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초대장을 전달해 드릴게요.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은 이제 자동으로 무료 초대가 되는데 그 멤버십 커뮤니티 글에 보면 구글 폼 링크가 있어요.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밀정 시사회 여러분들은 문자로 다 드렸어요. 그 밀정 시사회 때 저희가 체크 못한 사람이 있어요. 그때 늦게 오셨던 두 분이 있는데 남성분 한 분하고 그 어머니랑 오셨던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 영화학도분 그분들 혹시 오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메일을 따로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올려드리는 링크에서 좀 말해주세요. 성함, 그때 오셨던 성함 아시겠죠? 말을 왜 이렇게 떠듬어요. 그리고 안중근 및 또 새로운 작품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. 아직 공개가 안 된 그 작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GV도 간단하게 할 거고 이벤트 타임 이벤트도 뭐 좀 가질 거고요. 재밌는 시간 보내요. 우리 추천 받기 좀 그렇다, 나는 확실하게 오고 싶다 이러면 멤버십 그 가입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그게 확실한 방법이지. 네,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자동으로 초대되니까요. 완전 공짜. 근데 오셔서 굿즈를 구매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뭐 개인의 자유지만 살짝 눈치를 좀 보고 다녀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좆됐어요.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지금까지. 우리가 매대에다 널어놓을 테니까. 네, 굿즈도 팔 예정이니까 그 현금 챙겨오시고요. 아니 근데 너무 좀 아니 카드 계산도 됩니다. 뭐 오신 분들 소소하게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선물 우리 그 스티커 만들었어? 많은 시간이 없었어요. 어떻게 된 거야? 근데 크리스마스고 26일날 주문을 넣으면 27일날 나와? 기본 선물로 스티커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. 네, 바빠요. 원래는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일정이 너무 빠듯해요. 그래서 뭐 그날 왔는데 스티커가 있다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잘 뽑아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. 많이 와주세요.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급하게 찍어서 몰골이 좀 그러니까 시사회 끝나면 이 영상은 사라질지도 몰라요. 안녕,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